이번 박람회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하윤재 본부장은 어땠죠? 축제를 경험하는 듯 신이 났습니다. 21세기 화장품 산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전망들도 있지만 이번 전시장에서 발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가능성을 봤다고 할까요? 아름다움을 향한 추구는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박람회 장을 둘러보는 하범 부장 표정이 나처럼 들떠있더라고. 나하고 같은 느낌이었군요. 나 역시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야말로 줄리아 회장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휴화장품 쪽 상황을 들어보죠. 지난번에 설현아 씨가 제안한 샴푸건 어떻게 됐어요? 시장 조사와 마케팅 분석 결과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대표이사 재선임 투표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하범부장이 보여준 사업 계획서 아주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제가 제휴화장품에 투자를 결정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설현아 씨의 공이 큽니다. 그래서 설현아 씨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건가에 관심이 많아요. 설현아 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네. 오이를 싫어하나 보지? 오이 알러지가 있어서요. 거슬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나도 오이를 못 먹어. 아니, 안 먹어. 왠지 모르게 오이는 입에 대지 않게 되더라고. 괜히 반갑네. 당장 서울로 가자.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어. 엄마 이러지 말아요.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응? 더 이상은 안 돼. 이건 아니야. 최유라가 누구랑 결혼을 해? 하윤재랑 결혼을 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하윤재 동생을 죽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말해줘야 돼. 엄마,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도 엄마 말 안 믿어요. 연아야,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진실을 주장해도 상대방이 부인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 빨간 옷 입은 아가씨 혹시 차 갖고 오지 않았어요? 정비소를 찾아갔었어. 그 여자는 실수로 나무를 박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경찰에 와서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를 뺑소니 쳤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낸 유라차를 수리한 사람 있어. 그 담당 경찰이 박창도요. 그래, 그 사람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대. 사람을 찾아야 하나요?